37만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질문을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질문이 총 몇 개가 왔죠? 1000개 넘게가 왔어요. 1000개 넘게 보내주셨군요. 네. 그 중에서 홍사운드님께서 스스로 엄선하신 질문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네, 엄선 기준은 대답하고 싶은 거? 대답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질문들 첫 번째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것들 그 네 평소에 그리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네,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들은 네, 스트리밍 때 놀러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그때 또 읽고 답변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스트리밍 놀러 오세요. 네. 그럼 질문을 할게요. 네. 홍사운드를 채널을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처음에 이제 직장, 집, 직장, 집, 육아, 직장, 집, 육아, 직장, 집, 육아 계속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지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아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제 어떤 취미생활을 할까? 이제 그때부터 한 1,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이다 보니까 혼자 즐기면서 끝나는 그런 취미생활보다는 뭔가 나중에 이 취미생활을 막 몇 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가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뭐가 있지?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가족들 막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영상 찍어서 막 편집해서 보여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영상 쪽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유튜브에 이제 채널을 딱 만들게 됐죠. 2015년 12월 10일인가? 그래요. 네. 근데 뭐 한 2년 동안은 그쵸 한 2년 동안 가게에 보태면커녕 까먹기만 했지 계속 맞아요 장비 사고 맞아요 근데 즐거웠잖아요 하면서 근데 저는 즐겁고 실력도 많이 늘고 직업도 바뀌게 되고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맞아요 다음 질문 드릴까요? 네 다음 질문 홍사운드님께서 먹방 분야 중 리얼 사운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리얼 사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사실 저는 ASMR 채널로 시작했는데 제가 우연히 먹은 그 치킨 와그작와그작 먹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거의 이제 먹는 소리 위주의 영상을 막 찍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지만 난 ASMR 채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푸드 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 이제 입상을 하면서 그럼 나 어차피 먹는 소리 위주로 많이 했었고 하니까 그냥 나의 정체성을 먹방으로 다시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리얼 사운드 영상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서 쭉 지금까지 해오게 됐어요 맞아요 정체성만 새로 확립한 거지 포맷은 크게 바꾼 맞아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영상은 똑같았는데 그전에는 ASMR 채널이니까 이팅 사운드 ASMR을 계속 붙이다가 이제 먹방으로 딱 전향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먹방하는 채널이니까 리얼 사운드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홍사운드 오프닝송은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아 냠냠냠 네. 냠냠냠송 그 되게 큰 제 채널에 되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영상이 시작하고 몇 초 만에 그 이탈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매니저님한테 이거 컨설팅 받다가 아 이거 초반 이탈률이 너무 심한데 잡아둘 수 있도록 컨텐츠 보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이제 오프닝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음식을 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오프닝을 만들고 이제 그다음 먹는 걸로 나오는 이런 걸 했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음식 이름을 막 딴딴딴딴 그 글, 네 글자로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됐는데 엽기 떡볶이 착한 맛을 먹는데 너무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글자로 막 이렇게 써봤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정신만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걸 말로 해볼까? 해서 이제 말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착한 맛이라고 하고 만들게 됐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뭔가 살을 더 추가하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의 오프닝 송에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의뢰를 해서 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든 오프닝이죠. 따로 작곡을 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최고 많이 받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수익이요? 일단 작년 10만 기념 구독자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또 광고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올라오고 난 직후에 50만 원이었다가 수익이 1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수익이 올해 5월달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 총 수익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100만 원, 100에서 한 120, 30만 원을 꾸준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5월달에 라스굴라 영상 올리고 엽기떡볶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도 막 지금 쑥쑥 오르고 있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벌던 거에 배 이상 늘어서 한 300에서 400만 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 또 이어갈지 아니면 그 엽떡과 라스굴라 파핑모바 요 영상에 힘을 빌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예전처럼 떨어질지 아직 잘 확신이 안 서서 제가 뭐 저 이제 얼마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지금의 추이는 예전보다 배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네. 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위 분들의 시선이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분도 질문 주신 분도 유튜브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걱정이 되신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하는 영상을 뭐 누가 보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한 구독자 한 500명인가 됐는데 제 조카가 알아보고 이거 3천 아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놀랬고 근데 구독자분들 한 수가 만 명, 2만 명 요 정도 되니까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혹시 너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때 사실 되게 쑥스러웠어요. 원래 제가 SNS도 안 하고 되게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사는 타입인데 주변에서 막 뭔지 알고 막 하니까 살짝 쑥스럽긴 했는데 그렇게 알아봐도 이렇게 쑥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채널을 시작하면서 아내랑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여은이가 커서 봐도 당당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이 사람이 알아보고 저 사람이 알아보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당당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맞아요. 자기만 본인이 떳떳하면 되는 거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뭘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버를 몰래 못하니까 맞아요. 누구보다 바르게 잘하신 것 같은 홍사운드님. 네. 항상 센스 있고 좋은 리허설 한드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기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은이를 처음 가졌을 때 태명을 햇님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햇님이로 이렇게 태명을 지었었거든요.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따뜻함 이런 걸 막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막연하긴 한데 진짜 막연하긴 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감 있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신뢰예요. 그러니까 여은이를 하나의 진짜 온전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서 여은이와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항상 잘 유지해서 여은이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신뢰. 이게 아이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그 맺는 관계들의 제일 가장 첫 단계가 부모랑 맞아요. 쌓이는 신뢰로 이제 우리 세상은 이렇게 살만한 거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맞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하고 겁도 많고 맞아요. 겁 진짜 낯도 진짜 많이 가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더 들고 맞아요. 또 혜님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네. 일단 저희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위스키 먹는 느낌. 위스키 먹을까? 그 잔이 그런 잔이에요. 뭐 맞아요. 약간 와인 잔 같은 거. 오! 네. 베스트 두 번째 질문 또 나왔어요. 뭐예요? 진짜 질문 많이 해주신 거. 홍수아님의 마이크는 어디 있나요? 진짜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인데 이게 넘버원이다 진짜. 사실 마이크는 진짜로 어금니에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어금니에 마이크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보그였어요. 네. 사실 나는 노트였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마이크 위치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잘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이렇게 되게 막 성심성의껏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제가 막 한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답변을 드리면 읽고 끝나고 심지어 인스타 DM도 그냥 읽고 눈 표시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진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장소에 따라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벽의 재질 가지고도 그런 거 가지고도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하고 뭐 장비나 이런 것도 계속 수시로 이렇게 막 교체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서 얻어낸 결과값인데 근데 정작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래서 되게 좀 회의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좀 힘들어하셨죠? 보람이 되게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운이랑 놀 시간이랑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빼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고마워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죠. 오죽하면 그때 고맙다고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 왜냐면 사실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되거든. 진짜 몇십 명이 알려드렸는데. 뭐 메일이나 연락이나 이런 거는 진짜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은 계속 왔잖아요. 계속 그죠? 왔죠. 보람이 없는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맞아요. 쓰지 않아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유명 유튜버님께서 인스타 DM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진짜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막 어떻게 말하면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길래 뭐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막 이렇게 엄청 길게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런 거 알아내는 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오랜 기간 거쳐 쌓은 노하우인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소정의 사례금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웬만한 4년 사회 초년생 한 달치 월급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나만의 노하우를 앞으로 잘 간직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아예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값어치가 크니까 안 알려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런 노력과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게 다 들었던 그런 노하우인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알려드리는 건 되게 보람된 일인데 맞아. 근데 그 유명 유튜버 분과 친한 친구가 됐죠? 네 맞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도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민 같은 거 많이 상담하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도 되게 많이 들어주고 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홍사운드가 더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해서 알려주고 막 이래서 너무 고맙다. 진짜 난 그런 거 몰랐는데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는 분만 알게 동현이라고만 이야기를 해. 동명이 동현이.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홍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엄청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먹방을 통해 알게 된 홍님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채널의 밝은 느낌이 워낙 좋아서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힘든 일도 많으실 테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좌절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좌절. 좌절을 했나? 좌절이 엄청 많았던 인생이었죠. 생각해보면 엄청 많았어요. 뭐 있었지? 우리 여원이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 둘 다 백수였고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도 떨어지고. 맞네. 그리고 채널 운영하면서도 거의 1년 반 정도는 수익 거의 안 났잖아요. 그쵸.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그렇게 치면 꽤 있구나. 난 그게 좌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하나의 상황이고 매 순간마다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됐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개선하려고 바로 행동에 옮기고 노력해 왔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상황이 계속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좌절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좌절이라고 하면 아, 안 됐어. 망했네. 나 어떻게 살지? 막 약간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보는 후회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후회,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뭐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있긴 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이 직업,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되게 많은 일들을 막 지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후회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유일하게 하는 후회라면 뭐 메뉴를 잘못 선택하면 아우 저거 먹을 거 이거 하나 더 시킬 거 뭐 이 정도? 맞아. 냉면집 가서 비냉 시킨 게 진짜 후회스러운데 물냉이 진짜 맛있는 집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육회 먹었을 때요? 아 맞아 그때 물냉 맛있었어요. 아 물냉이 진짜 맛있었는데 이 정도? 근데 제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실패는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이 생각을 한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계속 그걸 이제 마음속에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됐으면은 왜 그렇게 됐지? 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더 개선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뭔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서 계속 적용시키고 적용시켜보고 적용시켜보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생기고 또 상황도 또 다른 쪽으로 또 개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되게 안 좋았던 이 사건이 뭐 큰 좌절이라거나 이렇게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사건들이 많네.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뭐 이제 여원이 태어나기 한 1, 2주 전까지 2주 전까지 백수 생활 했었고 수입이 가게 수입이 0원 애는 태어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결혼을 이제 결심했을 때에도 5평짜리 원룸에서 맞아요. 시작을 했고 제가 살던 원룸에서 거기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고 그때 짐에 막 꽉 차가지고 막 발 디딜 틈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집에. 맞아요. 그렇게 됐고 우리 막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막 생활한 적도 많고. 100만 원? 근데 학생분들 드시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치. 세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좀 힘들었던 게 생활이야 뭐 원래 우리가 소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생활은 유지는 됐는데 약간 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맞아요. 꿈꾸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웠던 시절들이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기본 생활비가 그렇지. 월세 내고 뭐 80만 원 정도인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먹고 사는데 20만 원밖에 못 쓰는 상황, 셋이서. 근데 애기 건 다 사야 되고. 애기 건 다 사야 되고. 우리 거의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그렇게 한 몇 달, 거의 1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 2년 그렇게 살았지. 1년 동안 옷 산 게 한 벌? 우리 진짜 오랜만에 신혼여행 결혼 딱 하고 나서. 맞네. 베트남 해외 연수 갈 때 처음 신나서 막 옷 사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 그때 그래도 가서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행 가서 그때 처음 결혼하고 처음으로 옷 산 거 같네요 진짜. 거의 그죠.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고 안 쓰고 하다가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 질문이야 벌써? 앞으로의 네. 꿈은 무엇인가요? 아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한 100살 때까지 오순도순 행복하게 여기 서로를 사랑하면서 잘 살다가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맞아 우리 한 명이 수명이 다하는 날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아 근데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 너무 너무 좀 그래. 벌써 그런 얘기하면. 아 맞네. 아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또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나 명절 이런 때 영화 해주잖아요. 거의 바이센테니얼맨 내 인생 영화 나도. 저 그거 보고서는 거기서 마지막에 스포 아니야?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나도 저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게 또 인생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 서로의 인생 영화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그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좀 무섭고 아 맞아 무서워 한 명은 그냥 순장이요? 무섭고 근데 막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게 사실 핵심이죠 거고. 그게 사실 요즘에는 수익이 좀 늘면서 희망이 좀 생겼죠 그쵸 돈 많이 받은 거 많이 좀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할 때쯤에 아내랑 아이고 또 눈물 나려고 하네 왜 얘기해? 아, 자기랑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여운이만은 뭔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세가 계속 유지 아니, 왜 울어? 그러니까 너무 좀 상상하지 슬프다 상상하지 마 여보 그래 하고 싶은 거 근데 여원이 우리 요즘에 그 이거 그 TV에 막 그 결시가도 이런 광고만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눈물샘이 막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원이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좀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데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면 어떨까? 맞아요. 그런 게 또 새로운 희망 꿈이에요, 그죠? 요즘. 네. 그래서 이제 더 잘 돼서 여운이뿐만이 아니라. 아, 왜 울어? 닭살도 다 왜 울어? 아니,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눈물샘은 나와 또 다른 인격체잖아요. 나는 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즘 들었던 생각은 먹방 하면서 이제 먹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맛있는 재료, 아, 좋은 재료로 진짜 맛있게 만든 요리를 먹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걸 요즘 알아가고 있어서 나중에 그럼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친구들도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래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먹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예전에 갓 전역했을 때 꿈꿨던 꿈이긴 한데 모든 아이들이 약간 좀 사랑을 받으면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있는 뭐 지식과 뭐 이런 스킬을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공부 되게 오래 했는데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흘러왔네. 근데 요즘 들은 생각은 되게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온 것 같지만 이게 목표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 그럼 이것도 해볼까? 뭐요? 사실 지금 이거랑은 맞네. 여기랑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연관성이 있는 게 그 다이아 TV의 오마주 TV라고 있거든요. 아 맞다. 육아 키즈 육아 이런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저를 또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크리에이터 중에 유부남 크리에이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보고 출연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해서 일단 출연을 하기로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육아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걸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영원히 하나 키워서 우리가 막 프로고 우리 말이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그걸 같이 하면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나도 공부를 이제 더 많이 해야지.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때 세워놨던 목표에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의도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당장은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의 큰 목표로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나를 계속 그쪽으로 인생이 이끌어 가주니까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막 아 참 그래서 오마주 TV 미리 구독 많이 해주시고 지금 뚜아뚜지라는 귀여운 쌍둥이 여자아이들과 그 모델분 송경아님께서 또 육아 관련된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마주 TV 이렇게 또 깨알 광고를 하게 됐어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입덕 가이드도 하면서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입덕 가이드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탑 크리에이터 분들 소프님, 나도님, 슈기님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또 피디님, 작가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또 이렇게 또 보고 배우고 막 그런 걸 해서 도움이 많네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 너무 많아. 우리가 그 약간 우리가 다 잘 되는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고 다 되게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나서 심지어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 또 얘기,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고 되게 사랑해주시고 항상 댓글도 되게 악플 거의 안 달리고 맞아요. 아 진짜 악플이 달리긴 달리거든요. 근데 댓글 한 3, 400개 달리면 한 두세 개 좀 달려요. 못생겼다고 근데 뭐 그건 취향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난 지난번에 상처받은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댓글이요? 자기랑 나랑 레스토랑 간 거 영상에 엄마와 딸이라 그랬나? 엄마와 아들이라 그랬나? 엄마와 아들 막 근데 어떻게 내가 너 더 늙은 건 사실인 건 근데 내가 그거 올라오자마자 난 보자마자 바로 삭제를 했는데 자기 볼까봐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빨리 봤더라고. 근데 거의 올라온 지 몇 분 안 돼서 지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계속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오늘 그 내가 질문했는데 왜 그건 답변 안 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놀러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 제가 거기서도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바로바로 보이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만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일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100만 영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100만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네. 50만 안 하고? 100만. 100만이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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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주먹 좀 그렇다. 어. 네, 파이팅!